별명은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 뭐,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약간 좀 어린아이 같지 않은 그런 면모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조용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던 것 같고요. 수학에 좀 재능이 있어서 수를 다루는 걸좀 좋아했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천연덕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디서 이름 소개하면 사람들이 천연덕스럽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럼 제가 항상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과학 철학은 뭐 철학의 한 분야이긴 한데요. 그래도 철학 중에서는 과학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학문이고, 어떻게 보면 이 과학하고 인문학 혹은 과학이랑 철학 사이의 그 경계에 있는 학문이어서 뭐 잘하면 양쪽을 좀 넓게 볼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니까 철학적인 문제를 던지고 답을 하지만 그 철학적 문제라고 하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늘 과학과 연관 속에서 문제가 등장하고 또 과학과 연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철학의 분야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들도 많고 또 접근 방식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계에 서 있다는 게 불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인공지능 관련된 철학은 사실은 크게 보면 두 축인데요. 그 이제 단기적인 문제,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근 미래, 가까운 미래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 하고요. 아주 멀리 좀 내다볼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먼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뭐 특이점이라든지 지능 폭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그것도 흥미롭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단기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 문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공지능 개발해서 어디다 쓸 거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맡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소위 이제 위임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자율차 같은 겁니다. 인간이 운전하는 것을 위임하고 맡겨서 그가 알아서 판단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대체하거나 인간의 임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것이 한 가지일 거고요. 근데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에 당연히 등장하는 문제가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거냐,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고요. 또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활용하게 될또 하나의 용도는 뭐냐면, 그 인터랙션,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파트너로서 등장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셜로봇, 내지는 감정로봇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대인관계를 하듯이 기계와도 혹은 인공지능과도 그런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데, 인간과 기계가 혹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떤 식의 상호작용을 할수 있고 또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기적인 전망과 단기적인 전망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모른다 이고요. 알수 없다. 근데 알수 없다 한 이면은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갖게 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거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고요. 그 이유는 뭐, 복잡한데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면 감정이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감정과 관련해서 뭔가 개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를 또 말씀드려야 되고, 그러면 그런 기술이 개발되면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갖게 될 건지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강연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복잡한 감정은 가지기 어려울 것 같다. 단기간에는.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사실 기준은 없는데요. 그 공짜가 하나 더 붙으면 장기가 될것 같고, 공짜가 하나 빠지면 단기가 될것 같은데, 적어도 10년, 20년 내에는 볼것 같지 않고요. 단기는 보통 이제 센츄리, 그 세기 단위로 얘기하면 장기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영어판이고요. 이것은 한글판인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의 버전입니다. 이 과학혁명의 구조는 좀 독특한 책인데, 물론 과학에 관한 책이고, 그리고 과학의 발달 과정을 그렸기 때문에 과학 역사에 대한 책이고요. 그리고 그 역사의 에피소드들을 서술함으로써 그로부터 어떤 철학적인 통찰을 끄집어내는 그런 세 가지가 다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쓴책 중에 이제 소개해 드릴 만한 책은 요거인데요. 예, 책 제목이 과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신광복 선생님과 함께 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과학 철학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매우 짧고 또 간결하게 소개하는 그런 책이고, 배경 지식이 없으셔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소개드립니다. 네, 제가 할 강의에서는 도대체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강연에서 과학에 대한 여러분 상식을
깨뜨려 보고 싶습니다.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과학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다면 그 본성이 뭘까요? 과학이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면 그 구별되는 점은 뭘까요? 과학이 특별하다면 그 특별한 점은 뭘까요? 과학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가, 뭘 위해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과학은 어디로 가는가. 철학자로서 제가 강연을 하는 것뿐 아니라 과학자들께서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같이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